그랜드 디너, 고성의 만찬 로즈. 그 성의 전성기였던 17세기의 요리를 재현합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세 사람이 클로슈, 모자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양식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덮어두는 은색덮개, 를 여는데, 각각 국자와 당근. 그리고 이번 편이 무대가 될 성의 상징물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역할 배분으로 국자는 주방의 리더, 당근은 요리에 쓰일 재료 채집, 그리고 상징물을 받은 셰프는 식객이 되어 성을 돌아보면서 성 주변에요. 차를 소개하는 일을 맡습니다. 저는 요리 프로그램이니까 물결표하고 식사할 때에 즐겁게 감상했는데요. 우선 채집 단계에서 뻥을 사냥, 물론 이 부분은 셰프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사냥꾼이 해서 털을 뽑고 내장을, 내장을, 게다가 이번 요리 중에는 구운 토끼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는 미음 는 또한 가볍고 샐러드 위 주인 현대인이 보면 뒤로 넘어갈 수준의 17세기 요리. 이와 분투하는 리더의 노력이 처절합니다. 우선수 눈알 같은 게 재료로 떡하니 올라와 있더라고요. 1편, 버캐슬, 위 리더는 대리인데, 이런 식으로 요리하면 손 님들이 못 먹을 거라며 어레인지하겠다고 강조 또 강조합니다. 명망 높은 주방장으로서 자신의 요리를 사람들이 못 먹고 지지치는 게 견딜 수 없나 봐요. 이 참상이 어느 정도냐면 도우미로. 마찬가지로 유명한 헬런 매닝이라는 셰프가 왔는데 얼굴 보자마자 대뜸 오가는 대화가 와 져서 고마워 글쎄다. 지금 돌아가려고. 고마웠어, 이해할게, 게다가 돼지 머리가 통째로 식탁에 올라오고. 셰프들이며 고성의 손님들은 경악하는 한편 재미있어 합니다. 조지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등 도저히 요리로 대하는 태도는 아니지만 결국 안 먹은 듯해요. 조지 마이클이 가여워서는 아니고 아무리 삶아도 제대로 익지 않았기 때. 문에 더하여 현대의 다이어터들은 핏기가 빠질 법한 레시피. 17세기 감자 파이는 감자를 24개 삶아서 속으로 채워 만드는데 파이 껍질에 버터를 900g 바른답니다. 라고 뭐 결과적으로 고성의 근사한 만찬은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먹고 싶어지는 판이었습니다. 다이어트는 완전 포기해야겠지만 원래 안에서 상관없다. 그러는 와중에 셰프들의 입담도 굉장해서 과연 즐길 만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또 하나 근사했던 것은 성의 역사를 소개하는 과정. 버캐슬은 로스 백작 파슨스 가문이 고성입니다. 헌데 이 로스 백작가가 참으로 굉장합니다. 과학에 굉장한 기여를 했다나요? 3대 로스 백작 윌리엄 파슨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을 만들었는데 이 망원경을 천문학 연구에 쓰기 위해 전 세계에서 과학자들이 모여들었고 75년간 지위를 지켰다고 합니다. 후손 중에는 증기 터빈을 발명한 이도 있다고. 또 윌리엄 파 슨스의 아내 메리 필드를 소개하는 내용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통 이런 종류의 소개 프로그램에는 아내의 내조가 물결표하고 우눈할 터인데 여기에는 오히려 메리 필드 파슨스 백작 부인의 소개가 훨씬 더 깁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독지가의 한 사람이었으며 그녀가 있었기에 파슨스의 업적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요. 빅은 구제 계획을 세워 실천했으며 관리인 저택에 문장이 들어간 근사한 문을 설계하고 자신이 직접 만들었는데 정식 자격을 갖춘 데
당장이었답니다. 나레이터 R 자신의 히어로로 삼겠다고요. 아일랜드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자부하는 고딕 양식의 음악실도 근사했네요. 19세기 이래 로스 백작이 건설했는데 아일랜드 대통령도 여러 다녀갔답니다. 로스 백작가 는 음악도 후원했는데 그 중에는 핸델도 있었다니 이런 프로그램을 상영해주다니 넷플릭스 감사 압도적 감사 신곡